제발 이 악물고 공부해라. 이 악물고. 너네가 놀 때, 아니 너네가 쳐놀 때 남들은 죽어라고 공부하고 있고, 그게 작은 점수 하나라는 결과가 나오고,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들의 대학과 여러분들의 마누라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결정하는 거죠. 제발 열심히 좀 하세요. 자, 339번 보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339번. x제곱의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에 대한 x의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이다. 근데 3번 물어봤잖아요. 3번. 두? 어? 몇 번 물어봤어요? 2번이었어요. 2번. 모두 음수. 여기 서로 다른 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음수가 마이너스 1이랑 3 또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처럼 서로 다른 두 음수일 수도 있고 주근인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써야 돼? 첫 번째, 1단계 판별식, 짝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에 의해서 K 플러스 3 이 0보다 뭐 해야 돼? 그치, 음수니까 작다가 아니야. 음수여도 뭐야? 실수인 거니까 0보다 크거나 중근일 수도 있어서 같다. 두 번째 알파 베타라는 그림 모두 음수야. 그럼 더한 거 뭐야? 두근의 합 2 k 플러스 1인데 음수 음수 더한 거니까 0보다 작은 음수 나와야 돼. 마지막 3단계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두근의 곱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k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너의 뭘 찾는 거야? 공통법을 찾으시면 돼요. 계산은 생략합시다. 이게 더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340번입니다. m제곱 플러스 1에 대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대한 m-2에 대한 x의 플러스 4는 0이고요. 자, 이 문제는 방금 푼 문제랑 똑같네요. 단지 차이가 뭐야? 방금 푼 거랑 다른 거. 그렇지. 뭐가 들어가 있어? 서로 다른이라는 밖에 없어요. 두 음수. 음수인 건 똑같은데 서로 다른이 있으니까 1단계 뭐부터야? 판별식인데 짝수죠? B' 제곱 M-2 아이고 맞죠? M-2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이거지. 요 짝수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지. 이거는 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의 합 너분의 너의 부호바꾼 놈이니까 m제곱의 플러스 1분의 부호바꾼 거 2에 괄호 열고 m-2가 0보다 음수음수니까 작아야 되죠. 세 번째 두근의 곱 m 플러스 m제곱의 플러스 1분의 4라는 값이 0보다 뭐 해야 돼? 크셔야 합니다. 따라서 얘도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공통법이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나 하고 갑시다. 요거는 하실 수 있죠. 저기에서 그냥 지져볶으면 돼요. 아 이건 못하더라고. 얘들아 이거 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숫자 2 그냥 지워도 되니? 축축 A 빼기 2 이렇게 써도 되죠? 그지? 얘 마이너스 2 날려도 되지 이렇게. 대신 마이너스 2를 날리면 양변은 뭐 해야 돼? 부등호로 바꿔야 되지. 왜? 음수인 게 팩트니까 그런 거야. 얘 양수인 게 팩트니까 그런 거거든. 또는 해석을 이렇게 하셔도 돼. 얘 1을 묶어내면 A 빼기 2죠? 해석해봐. 얘랑 누구랑 곱해서 양수래. 그런데 얘가 누구야? 이게 양수잖아. 그럼 곱했는데 양수가 되려면 얘는 뭐 해야 돼? 그게 이 해석이잖아. 얘도 똑같아. 마이너스 2 뽑았고 A-2라고 썼는데 얘 양수래. 네가 뭐야 지금? 음수잖아. 그럼 너가 뭐여야 양수가 나와요? 너도 음수여야 되니까 너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 해석이. 그럼 여기 잘 봐. 너네 2분의 A가 0보다 커. 그럼 A는 뭐야? 양수. A는 양수로 끝나.
A는 양수지. 야, 여기가 20이면 답 달라지? 200이면? 안 달라져. 그쵸? 얘면? 달라지지.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똑같아. 야, 이거에 왜 힘들어져? 내가 늘 물어보는 거 또 물어보는 거야. 제곱은 항상 0보다 그건 맞죠. 제곱 맨날 있어. 맨날 그건 얘기해요. 맞죠?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0일 수 있어? 무조건 뭐예요? 0보다 크지. 얘 무조건 양수야. 야, 얘가 무조건 양수고 얘 무조건 양수거든? 그럼 이렇게 곱하기 넣은 거잖아. 이렇게 곱하기 넣은데 얘가 양수니까 너는 뭐여야 돼? 그러니까 얘 해석은 그냥 뭐야? m 빼기 2만 음수입니다. 이거야. m은 2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보세요. 얘 누구야? 100% 양수지? 얘는? 양수잖아. 그럼 양수분의 양수는? 양수. 이거는 조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안 써도 그만이야. 아니, 쓰긴 써야죠. 시설이니까. 그런데 얘는 그냥 뭐 당연합니다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여기에서 나오는 n범위, 여기에서 나오는 n범위의 공통범위 잡으십니다. 다음 41번. 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3은 0. 한 개의 양수근과 한 개의 음수근이라는 건 너한테서 나오는 알파랑 베타의 근이 어떻습니다? 서로 다른 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양수 음수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무슨 범위인가요? 실수 범위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표 그려드린 거에서 서로 다른 범위를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만 따지면 된다. 하나가 마고 하나가 뿌리야. 더한 거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 다른 거 필요 없어. 판별식도 안 써도 된다니까. 무조건 곱만 쓰면 돼. 곱은 너분의 너의 그대로잖아. 상수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3이 뭐하면 돼? 곱이 뭐여야 돼? 외우지 마. 곱이 뭐여야 돼? 음수 양수잖아. 서로 다른 거니까. 음수 끝. 이게 그냥 답이야. 이게 제일 쉬워.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래서 얘를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게 뭐야? 그 바로 다음 문제야. 42번이 시험에 잘 나오죠. 342번을 문제 잘 읽어보시면 두 번째 줄 앞부분의 표현이 똑같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에다가 뭐까지 추가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얘 너무 쉬운데? 이것도 암기가 아니야. 이해를 해봐.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달라.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대. 그럼 숫자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얘가 5야. 그럼 얘는? 그러면 합은 뭐여야 돼? 곱은? 그치. 끝. 합은 뭐야? 여기서 얘 부호 바꾼 놈이지?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2. 합이 얼마여야 된다고? 요. 곱은 얼마여야 돼? 곱은 너분의 너 그대로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6a에 플러스 5는 얼마? 0보다 작아야죠. 음수 양수. 뭐라는 뜻이냐면 이거야. 위에 거는 뭐야?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여기서 뭔가 나오겠지. a의 값이 뭐시기 또는 뭐시기 이렇게 나올 건데 얘네 둘 중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결정하세요. 이 뜻인 거지.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 하나도 안 그렸지. 그렇죠? 여기까지가 뭐야? 정확하게 따지면 근의 분리 중에서도 근의 부호라고 하는 거예요. 근의 부호. 양수근, 음수근, 서로 다른 부호. 근의 부호. 이제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근의 분리라는 영역이 되면서 344번 x제곱 마이너스 kx에 플러스 k에 플러스 3은 0에 대한 두 근이 모두 두
부근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그 뒤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근이 어디 있다라고 한 거잖아. 근이 어디 있다. 그렇죠? 근이 어디 있다. 뭐 하면 되죠? 그래프라니까. 근이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대.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삼을 이렇게 그리고 얘를 fx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너라는 그래프와 누구? 얘가 누구라고 그랬지? 그래, x축.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랑 x축과의 는이니까 연립이니까 교점이야. 너랑 너의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들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도록 해. 이 그림이지. 서로 다르다는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 해도 돼? 이렇게 접해도 좋습니다. 갑시다. 출발. 1단계. 일단 두 점이거나 한 점은 있어야 되니까 뭐부터 써? 판별식. 2제곱 마이너스 4 AC K 플러스 3이었나? 플러스 3.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두 개야. 커. 하나도 돼. 그래, 그거 났다. 2단계. 뭐 쓸래? 축. 오른쪽으로 당겨와야죠. 축의 방정식 얼마입니까? 축의 방정식 공식 마이너스 2의 분의 b. 내가 빡치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제대로 탁탁탁 안 나오는데 수학이 어려워. 이게 말이 돼? 영어 단어 더럽게 안 외우는 것들이 맨날 영어 어렵다고 찡찡거려. 말이 안 되잖아. 공식 외워. 마이너스 2의 분의 b 마이너스 2 a 1 곱하기 분의 b 마이너스 k 라고 하는 그 축이 마이너스 3보다 큰 오른쪽에 존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뭐? 함수값, 즉 경계라인. 마이너스 3보다 밑에 와 있으면 요 함수값이,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가버리니까 얘를 붕 띄워야지. 그래서 함수값이 어디 오게 해야 돼? 마이너스 3일 때 위에 오게. 그쵸? 따라서 F,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결과물.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K, 플러스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 함수값이 0보다 뭐하게? 크게.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보다 큰 근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이 생겨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너는 안 되니까 그 도로 따라서 너와 너의 공통범위. 여러분, 선생님 이거 함축판으로 설명해볼까? 봐봐. 두 근이 서로 다른 음수지. 그럼 이거랑 똑같은 표현으로 해봐. 저 문제. 두 근이 모두 누구보다 작아? 네?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며. 그럼 얘처럼 표현을 바꿔보라니까. 0보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잖아. 그래 불리야. 그렇게 하면 그럼 얘도 함축판으로 풀는데 이렇게. 얘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누구보다? 0보다 뭐 해야 된대? 작아야 된대. 두 근이 최고차항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 fx로 최고차항 양수 아래로 블록해. 그런데 0보다 왼쪽에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무조건 두 개지. 서로 다른이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 누구부터? 판별식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죠? 두 번째 축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서 왼쪽에 와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누구? 경계값 F0은 양수에 와야 되지. 이렇게 풀면 다 똑같이 나와. 해석의 차이야. 해석의 차이. 지워도 되죠? 다음 45번 생각합시다. 45번 문제 봐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지. 그럼 패턴 어때? 그냥 요것뿐이야. 아, 지금 이 느낌이지? 여기가 1 이렇게 오는 거잖아. 똑같이 푸시면 돼. 함축판. 그 다음 46번도 다시 보세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지. 지금 여러분들 질문하신 44번, 45번, 46번이 어때? 숫자만 다르고 완전 똑같아. 푸는 순서도 똑같고 과정도 똑같아요. 숫자만 다른 거야.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348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근이 모두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 때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쓰는 동안 그래프 그려봐. 어떤 그림이 되면 만족하는 그림인지 그림을 그래프를 대주면 또 가운데다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프는 뭐 하는 거야? 아, 난 이렇게 만들도록 그치 스케치하는 건데 그걸 풀이 공간이 이만큼인데 거기 가운데에다 못 박으려면 어디다 풀어? 한쪽 귀퉁이에다가 짧다란 게 그려. 3, 4, 8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빵. 두 근이 모두 3, 0과 3 사이에 있을 때 그렸어? 아,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일단 얘를 fx라고 놓잖아. fx라는 그래프고 얘는 x축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와 x축 능이 연립이니까 니들에 대한 뭐가 교점이라는 놈이 즉 뭐가 돼? x절편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0하고 3 사이에 두 놈이 존재해야 되잖아. 0, 3 최고창이 양수의 아래로 블록인데 얘는 둘 사이에 몇 개 있으라고? 그치? 두 근이 모두 그럼 대충 그려봐.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면 돼, 안 돼? 아, 돼. 잘 읽어봐요. 하나면 돼, 안 돼요? 네. 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아, 이렇게 붙어도 좋습니다지. 됐죠? 아우, 이거 이 그림을 만족하면 되지. 뻔하지. 출발 뭐부터 하겠어? 두 점 아니면 한 점이네? 판별식, 짝수 판별식. b 프라임 너의 반쪽의 제곱이니까 b 프라임 제곱 4 마이너스 ac k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다. 해만하네. 지지 않나 지금? 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 이번엔 누구 옆이야 누구 오른쪽이야 왼쪽이야가 아니라 이번에 축은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안쪽에 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번에 축을 이따가 쓰면 안 되죠? 축을 가운데다가 쓰는 거야. 축의 방정식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그냥 누구야 이거 축? 2잖아. 그래도 점검해. 0보다 뭐해? 크죠? 3보다 작은 곳에 있어야 되잖아. 왜 이렇게 연습을 하겠어? 이 문제니까 딱 나와있지만 보통 여기에 또 다른 알파벳 나오잖아. 그럼 이거 점검해야지. 얘는 그냥 뭐야? 오, 오케이. 그냥 이걸로 끝이지. 세 번째 뭐 할 차례야? 함수값 할 차례인데 이번엔 함수값이 몇 개 필요해? 두 개를 다 점검해야지. 뭐일 때와 뭐일 때. F 0일 때 어때야 돼? 0 갖다 집어넣으니까 빵빵 집어넣으니까 K-1이고 그 놈이 0보다 뭐 해야 돼? 그치 위에 있어야지. 0일 때 함수값이 위에 와야지. 0일 때 함수값이 밑에 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0 왼쪽에도 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안쪽에 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도 F3이라는 값도 어때야 돼? 그치 3 집어넣으시면 9 마이너스 12 플러스 K의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값이 0보다 이번에도 커서 3일 때도 위쪽 지나고 0일 때도 위쪽 지나면서 축은 안쪽에 있고 두 점을 만나게 하면 이 그림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의 뭐가 더 열림 공통점이 다 고개 끄덕이잖아. 내가 잘 가르쳐서 맨날 고개 끄덕이고 돌아서서 다 틀린다고. 나는 잘 가르치는데 고개끄덕이 제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니 집에 가서 오답 정리를 해보니까 어때? 아 모르겠네 뭐 그래? 뭔가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감동?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이야. 좀 느상이라도 한번 쌓여? 아 이런 거 인터뷰 따야 돼. 아니 근데 진짜 스스로가 느껴질 거야 아마. 봐봐 오답 노트 정리를 할 때 집에 가서 기억이 나도 나는 플러스 알파인 거고 기억이 안 나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 기억이 안 났어 그럼 뭘 반성해야지. 내가 수업 시간을 덜 집중했다는 뜻이고 또는 그럼 또 뭐 하겠어.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떡해.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니까. 학창시절에 맨날 그걸 느꼈어요. 난 왜 이렇게 못 외우지?
이걸 맨날 느꼈어. 또. 그래서 선생님은 그 특히 암기 과목이 사회 같은 경우나 아니면 화학 뭐 원소들 같은 그걸 너무 못 외우게 써서 똘똘한 애들은 암기 과목을 시험 한 일주일 전이나 뭐 2, 3일 전부터 하거든. 난 그게 안 되니까 선생님은 거의 1년 내내 준비했어. 그러니까 시험 지금 너네 시험 몇 달 남았다고? 대략 두 달 남았죠?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은 3월 딱 들어가서부터 1단원 시작하잖아? 시험 범위 학교에서. 그러면 1단원 배우고 1단원 딱 끝나면 선생님이 암기 노트를 만들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1982년 하면 쓰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배웠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었어? 1982년 몰라? 안 배웠어? 이때 탄생이 있었어요. 장난친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냥 아 시험이니까 아 시험 범위에 대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내가 남한테 무조건 져. 잘 못 외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미리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야. 시험 한 일주일 전이나 시험 한 뭐 며칠 앞두고 내용 정리를 시작하면 다른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일주일 전 또는 시험 며칠 전에 공부할 걸 미리미리 정리를 해놨어요. 암기 노트처럼. 왜 뭐라 그래야 돼? 핸드북 있지. 포켓북 같은.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처럼. 근데 조그만한 거에 쓰는 건 나는 좀 불편해서 선생님 A4G에다가 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 맨날 A4G에 해당하는 거 해서 스탬플로 찍어서 그냥 이렇게 반반 접어놓으면 요만해지잖아요. 그거 그냥 부모님이 놓고 다녔어요. 학창시절에.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나 뭐 아니면 엄마가 이제 밤에 끝나고 선생님은 도서관을 다녔었기 때문에 도서관 끝나고 집에 갈 때 뭐 엄마 차 안에서 아빠가 태워줄 때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또 보고 계속 그랬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남들보다 잘 보는 이점은 있겠지만 머리가 나쁘다고 내가 너네 머리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머리가 나빠도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너네가 어떤 단점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근데 보통 학생들이 자책을 많이 하죠. 아, 난 이래서 공부 못해. 아까 모 학생처럼 나는 안 배웠으니까 이런 정도예요. 그 자랑이야? 안 배우게? 더 할 생각을 해야지. 수상을 한 번 보는 애보다 당연히 잘하겠지. 그게 당연한 거야? 너 쟤는 당연히 잘하지. 나 쟤는 다섯 번 봤는데 나는 한 번 봤으니 그럼 뭐 누가 알아? 대학교 갈 때 써? 자소서에? 저는 수학 3 한 번 봤지만 30점입니다. 그럼 뭐 친구 한 번 봤는데도 30점. 그럼 다섯 번 보내는 150점이어야 되니까 제가 더 잘 봤네요. 그럼 안 써.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되게 유치하긴 한데 선생님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당연히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아마 되게 그 뭔가 뻘짓거리를 많이 했겠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눈과 미소가 생기는 게 쇼츠 아닌가? 내가 진짜 궁금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잖아, 쇼츠는. 진짜 계속 약간 뇌는 정지돼 있어도 눈을 떠 있고 입은 계속 이렇게 재밌어서 입꼬리가 실룩실룩 하잖아.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이거 하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가잖아. 진짜 의미 없지 않아?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다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생들이 비웃어서 내 과거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비보이 진짜 열심히 했고요. 저기 학생 회장이었고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학급 회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나름 학생의 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막 길거리 농구대회 나가느라고 또 농구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냥 약간 그런 거지. 졸라 나대는 애들 다 껴있어. 뭐, 뭘 하면 뭐 다 다인 뭐, 뭐.
학교 체육대회 하면 뭐 개주도 뛰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이런 남자애들 있죠. 약간 그런 부류의 학생이었어요. 뭐 안 끼는 애 없어 뭐 다 껴. 그러니까 똑같이 24시간이잖아. 열심히 살아. 그랬으면 좋겠어. 공부를 겁나 많이 하세요가 아니라 의미 없는 시간 좀 보내지 마. 되게 하찮게 시간 보내는 그 1시간, 2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너네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이런 말 참 내가 학창시절에 들을 때는 되게 비웃어가지고요. 무조건 너네 시간은 절대 절대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선생님 부모님이 아 부모님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항상 해준 얘기가 항상이 아니라 꽤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엄마 저 잘게요 하면 그래 오늘도 너가 잘 살았는지 생각하고 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진짜 많이 했어.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워서 어렸을 땐 침대도 없었으니까 이불에 딱 누워가지고 엄마가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짜증도 났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약간 루틴화 돼요. 그럼 누우면 나 오늘 뭐 했지? 하면 좀 열심히 안 산 날은 엄청 자괴감에 빠져요. 내가 오늘 하루 뭐 했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막 문제집이나 선생님 노트 같은 거 아직 집에 꽂혀 있거든? 야 다음에 구경시켜주고 싶다. 선생님 수학 노트가 있더라고. 고등학교 때 되게 막 반듯반듯하게 질문한 거 지쳐도 되게 비슷해요. 막 알록달록하게 막 벡터 막 이렇게 정리해 막 이렇게 개념 정리해놓고 하는 노트가 있는데 그런 데마다 적혀 있어요. 되게 유치한 좌우명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으니까 그토록 갈망한 의미입니다. 그거 아시죠?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던 너무 유치한 걸 나도 알아. 근데 선생님한테 그게 약간 부모님한테 가스라이팅이야. 그러면 내일을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돼. 집에 가서 누워서 생각하면 뿌듯한 날도 있지만 보통 안 뿌듯하거든. 그러니까 내일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진아 알았지?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미리 얘기하고 먼저 쉽시다. 지금부터 10분 쉴 건데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진호 선생님께서 점하고 직선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실 거예요. 두 강 동안.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원 파트에 대한 핵심 유형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열심히 진도를 쭉 오느라고 뒷부분이 조금 소홀해지긴 했지만 자, 이 파트는 여러분들의 뭐예요? 기말고사 파트죠. 지금 하고 있는 도형 파트는 이제 점, 직선, 원이 기말고사인데 선생님이 약속할게요. 부원장으로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기 그 전에 약간 어설픈 텀들이 있어요. 그때 학원에서 무료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형편에 대한 점, 직선, 원 파트에 대한 아마 두 번 정도 강의면 되거든. 한 3시간짜리 두 번 정도 강의로 해서 꼭 오픈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때는 슬기로운 학교 생활처럼 빠지지 마시고 꼭 들으십시오. 아시죠? 그래야 선생님도 선생님이 뭐 노느라고 아니면 대충 하느라고 여러분들이랑 이 진도를 제대로 못 본 건 아니라고 자꾸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니까 선생님이 꼭 무료로 오픈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도영은 알잖아. 도형 잘해? 라고 물어보면 좀 도형 되게 잘하고 좋아하는데 이라고 얘기하는 학생 거의 없어요. 그럼 이런 파트가 뭐가 되는 거야? 되게 기회가 되는 거야. 나만 어렵잖아. 남들도 다 어려워. 그걸 잘해야 성적이 툭 차이가 나는 거지. 남들 잘하는 거 나도 잘하는 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원 파트 선생님이 좀 개념 정리 많이 할 거라서요. 지금 10분 쉬었다가 바로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쭉 다이렉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뭐? 그러네.